어쩌다 다쳤어? 응? 어쩌다 다쳤어? 아이고 이쁘게 생겨가지고, 응? 아이고 이뻐라. 응? 괜찮아, 밥 먹어. 아이고 이쁘게 생겼네. 누가 꼬리 저렇게 했어? 어떤 새끼가 너 꼬리 이렇게 했어? 응? 아유, 팔이 꼬이는 거 봐라. 아, 진짜 마음 아파 죽겠네. 애기야, 애기. 자꾸 꼬리 핥지 마. 그럼 염증 생겨, 더. 너 나랑 갈래? 치료받을까, 우리? 응? 일로 와. 일로 와. 아이고, 이뻐. 아이고, 이뻐. 아이고, 이뻐. 너 나 따라갈래? 안 아프거든? 아, 아프잖아. 잘렸어, 꼬리가? 아줌마가 꼬리 앞에 옆에 안 보여, 저기? 빨간 거? 끝이야, 꼬리 끝이야. 꼬리 끝이야. 많이 났었어. 걔한테 물렸대. 걔한테 물렸대? 여기 초등학교 아저씨가 이리 와봐. 이리 와봐. 괜찮아. 이리 와봐. 이리 와봐. 아, 이뻐라. 쭉 잘라내야 돼, 저 끝에 부분을. 커팅해내고 해야 돼. 수술해야 돼. 이거 치면 언제 끝나? 환경이 너무 안 좋아. 개미가 저 앉은 거 봐봐, 저거. 여기 캣맘이 여기다 밥 주는 것 같은데? 어, 가자. 가자, 가자. 아유, 가자. 저 고양이 있잖아요. 꼬리 다친 고양이. 그거 제가 데려와서 병원 치료해 주려고 했는데 괜찮겠죠? 뭐 소유 있거나 그런. 좋은 거지, 그게. 그렇죠. 안 그래도 네. 지금 내가 어제 아랜가. 네. 그 여자가 그때 안 나왔을 때 다른 사람 대근 들어왔을 때 네. 내가 그 고양이를 확인하고 귀여운 고양이를 확인하러 갔거든. 그래 딴 사람이 보이겠네. 고양이가 꼬리가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. 그래 보이겠네. 그 요 사람 미용원들 하는 게 강아지가 그랬다 그랬던 말도 있고 이러더라고. 강아지가 물었구나. 예. 네. 아 되게 애들 그런데 그 귀여운 걸 갖다가 그 강아지가 그럼도 참. 그러면 제가 치료해서 데려가도 큰 그래. 탈은 없겠지. 아, 괜찮아요. 좋은 일을 하는데 그건 뭐 탈은 게 뭐 있어요. 그렇게 좋은 일을 해주는 사람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아, 그래도 그냥 데려가면 네. 또 찾는 사람이에요. 아, 그래 저게 네. 505동 6동 여자는 그 매일 아침마다 밥 주는 여자 있거든. 내가 이야기할게요. 또 찾으실까 봐. 아, 예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. 일단 여기다 빨리 놓고 처음엔 좀 얘가 좀 당황할 거야. 아, 고양이다. 괜찮아, 괜찮아. 치료받자. 어, 괜찮아. 어이구, 이뻐라. 애기야. 한 번을 안 오네. 어? 치료받자. 튀어나가진 않겠지. 알겠다. 어, 오줌 쌌어. 어, 오줌 쌌어. 오, 이거 확 잔다. 확 깨물려고 그랬어. 손으로? 아니, 이렇게 입으로 깨물려고 그랬어. 어, 나쁜 사람 아니야. 어, 치료해주려고. 꼬리 좀 볼까? 우리 꼬리 좀 보자. 오, 다리 쪽에도 상처가 있네요.
아 그래요? 아 피가 피나 보던 거야 피가. 잡고 있을게. 네 이거 그냥 물린 수순이 아닌데요. 잘렸죠. 오 괜찮아 괜찮아. 오 괜찮아. 끝에 이 피부가 이미 막 결손이 되고. 네 맞아. 이 끝에 염증 때문에 지금 이 피부 표피가 괴사가 됐어요. 네, 썩었단 얘기죠? 여기. 네. 그래서 난 원장님한테 여기를 네. 잘라달라고 얘기하고. 이건 절단 수술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네. 오, 괜찮아, 괜찮아. 너 피부 네. 썩고 있었대. 어? 얼마나 아팠어, 그래. 괜찮아, 이제 괜찮아. 관리 위에 정상 조직을 조금 남겨놓고 위에서 절단을 한 거예요. 아, 그렇죠, 그렇죠. 네. 아유 고생하셨습니다. 아유. 아이고야. 장난감 저 물건인데. 아, 짱아, 너 왜 내 자리야? 오, 쉽게 봐라. 큰아들. 큰아들, 이 작은 아들 교육 안 시킬 거야? 아빠 자리에 누워 있잖아. 작은 아들 교육 안 시킬래, 너 이 새끼야? 응? 그래, 쪼라, 뭐라 해? 뭐라 해, 쪼라? 아빠 자리라고 얘기해줘. 조린 있지나?